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청정계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 비중이 65%로 탄소 배출 제로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인데요. 이 청정 에너지로 분류되는 또 다른 원소가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만들 때 물만 나오기 때문에 꿈의 연료로라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막 당선이 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주가도 한창 잘 나가면서 보유하신 분들께는 꿈의 주식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22년 이후로는 이 수소 관련주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트 같이 한번 보시죠. 왜 이렇게 수익성이 주가가 좀 수익률이 부진했나라고 체크를 해보니까요. 수소가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수익성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고꾸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수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기대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가는 시장일까요?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세운 데 이어서 화답이라도 하듯 현대자동차가 수소를 미래 전략으로 내세우며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 정상도 다음 달에 수소협력 대화체를 출범하고 수소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주목을 다시금 받고 있는 이 수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수소, 뭐 지구상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풍부한 원소가 되겠고요. 연소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천연가스, 석유 모두 그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원으로부터 쓰기 위해서는 다른 화합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재밌게도 색깔별로 수소의 종류가 정해지는데요. 그 색깔도 한번 함께 보시죠. 먼저 그레이 수소가 있습니다. 그레이, 블루, 그린이 있는데요. 딱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올수록 더욱더 청정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유화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 또 천연가스를 고온 및 고압에서 분해해 생성하는 계질 수소가 바로 이 그레이 수소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블루 수소가 되겠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또 활용,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더욱더 청정 수소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바로 이 그린 수소가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한 이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서 궁극의 청정수소다라고 이름이 지어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이 블루수소, 또 생산성도 그나마 있는 게 바로 이 블루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낸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원래 수소는 기체로 대체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활용이 늘어나고 또 대용량 수소 저장 방법으로 이 기체 수소에 비해서 800분의 1로 부피가 작은 액체 수소의 저장법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장 용기의 안전성도 이 액체 형태가 더 높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요 기업들이 액화플랜트 건설 또 핵심 설비 마련에 주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액체 수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과정을 잇는지 그 과정에는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일단 생산하는 법 체크를 해봤고요. 저장하는 법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기체, 액체,
주요 저장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는 운송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충전 그리고 최종 단계인 활용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어떤 기업들이 속해 있을까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에서 가장 수소에 적극적인 건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를 이미 만들고 있고 또 정부 주도로 탈탄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항만에 지난해 수소 전기 트럭이죠. 엑시언트를 도입하기도 했죠. 또 내년에는 수소차인 넥소의 신형이 출시될 예정이다라고도 밝힌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소차, 수소연료 전지에 앞서서 나가고 있는 현대차 수소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수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도 한번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얼셀, 여기 전지, 셀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료 전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나와 있고요.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 등에서 쓰이는 멤브레인 상용화에 성공한 상하 프론테크도 있습니다. 또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SK E&S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지주사 SK가 수혜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다른 관련주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이 뜬구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시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기업들이 발표했던 투자 계획이 5분의 1 토막 수준이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스턴 컨설팅의 경우에도 이 수소가 그린 수소가 생산 가격 대비 가치가 있으려면 2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